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라와서 여러분을 딱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더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드릴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게 말도 막 이게 막 혀가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년간의 제 신앙생활을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속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라반 집에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노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의 그런 이야기, 학생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엄청난 이 폭약이 다 있는데 아직까지 익스플로전, 이 폭발을 못한 거예요. 예? 저는 뭐 전문가냐면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탁 당겨가지고 탁 붙이는 그 역할입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은, 1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깊은 곳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는 뭘 가르치지 않더라도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절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저처럼 대학생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연수로 따져보면 여러분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중고등학교 때 물론 침례받았겠죠. 그렇지만 그 침례받기 이전부터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문을 당해왔습니까? 집회할 때마다 구원받았느냐? 캠프할 때마다 구원받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여 하시나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앞구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속에서 교사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면서 직장 속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그 두 번째 구원은 여러분한테 여전히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월요일 날 이제 그런 메시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 날이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조작이 아닙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거 간증을 하러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제가 뭐 가가지고 우리 모임도 아니고 일반 교회 또 일반 이런 대학에 가서 강의를 간증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해야 될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야 너가 우리 실험실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그냥 1분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너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가 갖고 온다 그랬어요. 갖고 온걸 그냥 여기 그대로 편집 없이 원고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은 뭐냐면 이 석박사 통합 과정에 들어온 김상인 학생인데 울산의 열방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부모님이 다 교육자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어느 날 중국이 앞으로 뜰 거니까 너는 중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중국 현지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북경에 있는 북경 항공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해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그래서 8년간 중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제도가 뭐냐면 박사과정에 들어오면 군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뭐냐면 박사과정에서 전문인 시험을 치가지고 박사과정에서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냐? 저는 중대장입니다. 소대장. 우리 대학원생 중에서 제 밑에 있으면서 군대 생활하는 친구가 벌써 3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모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먹고 자고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죠? 뭐라고? 한국말을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말은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형제들이 웃긴다고 하는 게 제가 알아요. 원래 저렇게 대답해줘야 제가 되는 거예요. 짝짝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부모한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다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어요? 집에서 배웠다면 언제 배운지도 몰라요. 내가 한국말 하는 거 태어나 보니까 나는 한국말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0세, 1세, 2세, 3세 이 기간에 뭐냐면 말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뭐로 배우겠어요? 모방을 통해서. 부모를 따라서 하는 그걸 우리가 이그젬플이라고 그래요. 이그젬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그렇게 부모가 그때 만약 화장실에 가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응아를 하면 애도 크도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는 이사야 화장실에 가면 말씀이 잘 떠올라요. 저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화장실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연재교회에서도 말씀 전할 그런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전하게 되면 저는 화장실에 먼저 가 있거든요. 형제들 생활할 때는 아 형님이 지금 뭔가 이 대변이 마르고 가서 간다 생각하지만 저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영적으로 잘 통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집에 오시면 굉장히 쾌활하신 분이에요. 약주를 한잔 드시면 집에 오셔가지고 노래 부르고 약주를 드시면 집에 와서 막 집을 부수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술을 한잔 드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집에 오면 다 자녀들 불러가지고 노래시켜요. 그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평소에 안 주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가 술만 들고 오시면 좋은데 왜 술을 안 드시고 들어오실까? 예. 근데 제 아내는 전혀 반대예요. 제 아내는 저희 장인 어른이 믿으시기 전에 정말 술을 드시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구타하시고 집을 막 부수시고 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술에 대해서 아,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반응하는데 제 아내는 술이라면 막 그냥 막 기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두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놔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갔다가 왔는데 제 실험실에 와서 정말 이루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상인입니다. 저에게 이 전충환 교수님을 만나고 이 실험실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기서 나왔습니다.
외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오니 또 한국 정황도 잘 모르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어떻게 이 실험실을 알게 돼서 이곳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저와 제 부모님이 크리스찬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정말 꿈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그것을 바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월요일 아침 미팅 시간이 되면 전충환 교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또 가지면서 이 실험실과 복음화를 위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 이 실험실에서 생활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매우 보람차고, 또 때문에 제가 이제 없었던 이 삶의 목표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실험실에 생활을 하고 또 전충환 교수님께서 이 실험실에 가지고 계신 그 방향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간증 가운데 그 전에 없었던 삶의 목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생이 확실히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학생은 북경 생활하면서 JMS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어요. 처음에 제 실험실에 와가지고 제 연재계에 왔을 때 그런 좀 오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그 이후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가 낳은 자식만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까 줄탁 종기처럼 저도 이 부서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보낸 학생도 네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네 자녀임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지 제가 학생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저한테 들어오는 학생들을 거의 대다수 박사학위 학생들은 제가 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 호주, 유럽,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학생은 거기 안 가야 될 학생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들어올 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저희 연구실에 중국과의 연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있는 그 중국의 전체 공과대학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에너지 분야, 특히 이 파워 플랜트 분야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출한 대학이 그 할빈 공대입니다. 이 할빈 공대와 한국에 있는 발전소에 새로운 버너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 R&D가 시작되더라고요. 학생들은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얘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구나. 얘가 복의 근원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그냥 안 계세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면 직장이 더 좋아지도록, 더 복을 내리도록 가는 곳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아멘. 하나님의 아멘. 복 덩어리다. 나는 아멘. 우리 집안의 복 덩어리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금요일 11시 기도회는 제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올 때마다 학생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내가 출장 갈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이 기도의 내용들 보면 이 연구실 생활을 통해서 이 삶이잖아요. 그들은 아침 8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 실험실 생활을 한다고. 이 직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난지 직장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그냥 가는 거는 단순히 강의실에서 전공 과목을 듣는 것 이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아, 모든 사람들이 그래 고맙다 할렐루야 내 예수 믿을게 천만의 말씀.
강력한 반대가 옵니다. 그 강력한 반대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해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그든 도둑놈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무릎이 닳아야 하는 거예요. 이 무릎이 문드러져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진정한 교회죠. 그래서 연구실에 있는 영혼들에게, 안 믿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캠퍼스는 유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해외 선교도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캠퍼스는 이미 인터내셔널, 이미 복음의 선교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앞으로 전체 대학의 정원의 20%를 외국인이 채워질 겁니다.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이라면 미국으로 본다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플로리다 이런 것처럼 해안을 끼고 있는 모든 대학에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의 그 한 도시에만 150개 정도의 대학이 있어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그 대학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 숫자가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살기가 좋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데가 목포입니다. 목포.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데가 군산입니다. 군산. 왜?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면 그 해안을 낀 그 도시가 엄청난 유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은 5% 정도 머물고 있지만 2021년도가 되면 20%가 넘어갈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캠퍼스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수와 학생과 대학원생과 직원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솔직히 형제 교회만의 부담이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연합한 연합전선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바로 형제교회가 있는 거예요. 형제교회는 교회 진리에 뛰어나고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헌신적인 인력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큼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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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예요. 잠자고 있는 자이언트. 일어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익스플로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아시아의 10/40창은 선교사들이 사실은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전문인들이 가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직업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세계권에 목사, 선교사 자격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영성을 가지고 잘 전문인으로 커서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내가 지금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장소만 바뀔 뿐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서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선교지의 대학에서 잠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원해요. 저는 사실 대학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직업은 교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교수만 하고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의 공장에 대학생이 아닌 고졸, 중졸 자격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장 취업했단 말이에요. 위장 취업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노동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는지. 그래서 뭡니까? 전태일 같은 이 그 미국에 한국에 있는
저기서 이게 청계천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저는요,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위장 취업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산대학교 교수인데요. 사실은 부산대학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거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석사 과정에 있는 이 안기주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부산 온천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 안용훈 목사는 부산에 있는, 이 부산에는 서울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 성시화 본부라 그래가지고 모든 교단,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모든 교단들이 연합하는 운동, 연합 복음 전하는 운동이 바로 부산 성시화 본부입니다. 그 부산 성시화 본부의 전체 회장이 누구냐면 부산 온천교회의 안용훈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 교수님 같이 등산 좀 할까요? 이래가지고 같이 배낭 메고 한 3시간 동안 둘이서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등산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캠퍼스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브레드린 처치 형제교회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충환 교수, 부산대학교 전충환 교수가 브레드린 출신의 형제교회에서 주님 섬기라는 주님 섬기는 장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저하고 만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어떤 정체를 가고 있는지. 그러나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제 연재교회에 대해서 캐션마크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사 예비 과정에 있는 지금 안기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일요일에 교회를 참석한다는 느낌으로 항상 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여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던 중에 4학년 학부 과정 때 교수님 면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찔리기도 하였고, 그 뒤로 실험실에 연구실에 나오게 되면서 금요일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는 친구 관계를 할 때나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교수님을 만나고 할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저한테 말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실이 크리스천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한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성경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 행복한 랩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는 학생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 이야기가 꼭 우리 모임의 형제들 하는 이야기 안 같아요? 그죠? 이 지금 저희들 연구실에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은 여러분 교제를 해보시면 모임에 있는 솔직히 형제들보다 영성이 더 밝아져 있습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교재를 붙여드릴게요.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 이들은 이미 그 기초에서부터 한 걸음 더 올라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에 대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매일매일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1분 1초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이미 의미 있게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안 믿는 학생들입니다. 스태프들 중에서도 있고, 석사 과정 가운데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 과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부 과정 중에 안습기라는 학생이 이번에 우리 황찬은 형제와 함께 진학을 하는데요. 이 안습기는 자기 어머니가 오랜 동안 자기 외가가
정통적인 장로교회에서 믿어오신 이 믿음의 가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시고 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친구가 상담하면서 제하고 복음 교제를 하면서 확실하게 거듭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석사 과정에 올라오면서 이 어머니가 평생토록 기도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연산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평생을 다니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 목회자 목사님의 딸하고 이번 2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 몇 살이겠어요? 학생, 석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실험실에 들어오는 석박사 학생들을 다 결혼시킵니다. 학생이 무슨 죄입니까? 예? 여러분, 공부한다고 결혼을 늦추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다스리고 있는, 제와 관계되고 있는 이 연구실에서만큼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을 때 함께, 왜냐면 이 부부가 함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 결혼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세 번째 이야기할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굉장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부산대학 전체 공과대학 교수가 약 한 220명 정도 되는데, 그 220명 정도 되는 교수들 가운데서 제가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좀 놀라네. 이게 진짜 다른 거야. 아, 여러분 이게 놀라셔야 되는 건데 이제 반응이 딱딱 오네요, 보니까. 아니,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내가 전문성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최고, 소위 말하면 티칭 프로페서가 되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 교수들한테, 아니 저 친구는 말이야 연구도 안 하고 학생도 안 가르치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복음만 전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2009년도에 저한테 220명 중에 매년 딱 한 사람만 줍니다. 한두 사람만. 2년간, 그러니까 4학기 학생들한테 강의한 그 평가를 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생 한 번 받은 정말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2009년도 받았다니까. 그 제가 딱 이걸 받는 순간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걸 받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왜? 제가 이걸 딱 받는 순간 뭘 느꼈냐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어떤 복음을 전해도, 어떤 영적인 활동을 대학에서 해도, 야, 저 친구는 2009년도에 베스트 프로페서를 받은 사람이야. 면제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문성에 있어서만큼은 인정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학은 청청시합니다. 우리 학과에 한 60명 정도 교수가 되는데 제가 한 중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벌써 고참 교수들이 한 20분 이상 계시다는 거죠. 이분들은 교육계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정말 제대로 수업하고 있는지, 강의를 결강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꼬치꼬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힘들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음에 더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김민성이라는 이 학생은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반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우리 실험실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원생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지 3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3년 정도 되는 기간 중에서 저의 그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초원 교수님을 뵙기 전에는 조금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있구나 하고 참석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초원 교수님을 뵙게 되면서 교수님께서는 저의 그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믿음에 관해 그 한 단계 성숙해지고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때로는 그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그리고 때로는 저를 위한 그 기도로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제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해주셨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상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교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저의 일상생활이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생활들이 그런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갈 수 있게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그 교수님께 정말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 김윤성 학생은 약간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민성이가 정말 고뇌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야기한 이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 현재 교회 이상한 형제님이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혹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형님께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성경 공부했는데 이 학생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딱 거듭나니까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직 영광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도 지금 결혼할 사람이 그 교회 목회자의 딸인데 주일학교 반사생활 그냥 하다가 정말 헌신적인 창조적인 반사로 바뀌는 거예요. 청년회장하고 막 그다음부터 막 너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역은 아까 말씀드린 북경에서 공부하고 온 우리 석사과정의 김상인 군이 통역을 합니다. 오택민 군은 지금 연재교회에 침례받고 모임생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我是这个实验室的 중국 유학생. 在这个实验室里一共有四名中国留学生，很高兴见到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실험실에서 네 명의 중국인 중에 한 명이 오택님입니다. 然后呢，这个实验室是基督实验室，然后我跟我们的实验室的教授呢，在同一所教堂每个周末去做礼拜，然后接触教会时间呢，总共有5个月时间。 이 실험실에서 이 기독교적인 실험실에서 저는 이제 전추환 교수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 전추환 교수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였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한 외국인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서 얼마 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실험실을 물론이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캠퍼스가 선교의 장인데요. 이 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에게 그들의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 10년간 이런 제 연구실을 일터교회로 하면서 사실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중국인 선교는 구원받은 중국인 형제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건 분명한 저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몽골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택님 형제는 정말 이 구원받고 연재교회에 있으면서 그가 기도한 대로 이제는 앞으로 이 캠퍼스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거죠. 이 친구가 결국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 구원받고 이 캠퍼스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저기 중국에서 이까지 보내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자기의 사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지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좋은 직장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은요,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의 능력에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연구실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공과대학에 있다 보니까 소위 한 10년 전, 20년 전 같으면 공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지금 보면 이 공고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보면 부산 기계공고에 영재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재반 학생들을 제가 지도교수로 맡으면서 저희들 대학원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이 학생들을 우리 연구실을 오게 해가지고, 이 안 믿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먼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들을 가르쳐줍니다. 이 기계공고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수능을 치서 오는 게 아니고 특별전형을 오게 되거든요. 그럼 특별전형으로 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특별한 자기들의 스펙이 필요해요. 그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발표하는 학술대회에 가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점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간 이 공고 학생들을 우리 실험실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크리스찬 대학원 학생들이 이 학생들한테 전문성을 가르쳐줘가지고 실제 학술대회에 가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 이걸 딱 내니까 솔직히 여러분보다 더 쉽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고 가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꼭 저희 실험실에 오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연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까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구원받은 이 학들이 부산대에 오게 되면 대학 1학년 때부터 뭐냐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와도 캠퍼스 복음 잘 안 전하잖아요. 잘 전하세요? 왜 안 전하세요? 근데 이 애들은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지금 1기 학생, 2기 학생, 3기 학생, 지금 4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학생이 저 연재기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세용이는 지금 경북대학 학원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생들이 대학원에 먼저 그 토요일마다 실험실에 오게 되면 대학원 선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양대갑 형제를 통해 가지고 이 대우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 있거든요. 이 애들을 1박 2일로 그 가정에 보내 가지고, 이 양대갑 형제가 기계공고 출신이에요. 자기 선배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집에 가 가지고 1박 2일 묵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교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오게 되면, 교회 왔을 때 장로들과 목회자가 함께 이들을 따뜻히 맞이해주면서 환영해주는 거죠.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하고, 그 학교 안에서 결과 발표를 할 때 가서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저게 4기 학생들이 왔는데요. 이 4기 학생들을 제가 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나가서 기공고와의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이런 학생들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보면 영적인 어떤 흐름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맨 먼저 김랑균 형제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호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이세용이는 졸업한 기공고를 졸업한 졸업학생이죠.
그 다음에 박보정이는 침례받은 3기 학생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4기 신입생이 거기 3명이 쪼름이 앉아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도교수 밑에 박사과정, 석사과정, 졸업생, 현재 선배, 그리고 새로운 4기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뭐냐면 여기에 흡수되는 거죠. 이렇게 이 리더십이 연합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교수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한 말이죠. 나는 너희들을 이미 교수로 생각한다. 왜냐? 시간만 틀릴 뿐이지 10년 뒤에 너희들도 교수가 될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을 교수로 생각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요일날. 그래서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을 박사과정 학생들과 공유하고 또 그것을 박사과정 학생들은 석사과정과 공유하고 그리고 졸업생들은 현재 재학생과 공유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2년도 연말에 있었던 그 에너지 기후 변화 학회에서는 이 학생들이 우수 포스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을 계속 받게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부부 초청해가지고 저희 가정으로 오든지 안 그러면 식당을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과 제 집사람도 거기 앉아있죠. 옆에 제 아들도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학생들, 결혼한 학생들의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저희들 부산대학에는 우리 형제들이 형성한 액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요일마다 저와 이상한 형제 그리고 제 친구인 이런 일반 교회에 있는 최상님 형제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작년 2012년 2011년 말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연재교회라는 그 교회에 머물리지 말고 캠퍼스에 더 근접해서 그곳에다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부산대 앞에다가 선교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연재교회가 100%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30평 정도 되는 홀을 얻었습니다. 3층에 1층에는 대학생들이 잘 가는 카페가 되어 있고 2층에는 중국 식당이 되어 있어요. 3층에다 저희들이 홀을 얻어가지고 이 홀에는 목요일마다 우리 여기 있는 연재교회 형제자매들은 학기 중에는 와서 이 액처 모임을 하고 주중에는 유학생들이 오고 하나의 쉼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약 한 9만 명의 유학생 시대인데 2020년이 되면 아마 한국에는 20만 명의 유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는 바로 해외 선교의 바로 그 전선이 최전선인 거죠. 캠퍼스는 단순한 캠퍼스가 아니고 복음의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재교회가 지금 현재 약 한 350명 정도 되지만 주님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한 창립 40주년이 되는 2021년도에는 그에 한 3배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모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바로 청년 250명, 학생 250명, 즉 전체 성도의 절반이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바로 그 선교 현장에 나아가자 해서 이 부산대 선교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센터를 오픈하면서 제발 교회처럼 만들지 말고 카페처럼 만들자. 여러분 보시면 이 카페처럼 안 보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언제든지 음악이 틀려지고 그리고 이 바깥으로는 인터넷이 다 됩니다. 복사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무료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여기 센터에 오면 이 전화를 통해서 중국에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전체 목요일날 액츠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부산대에 있는 교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여기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수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연재교회가 만든 부산대 선교센터가 바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방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요. 그 방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유학생들 모임도 같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모임도. 그래서 유학생을 위해서 우리 누구죠? 기타 교실 찬원 형제가 지금 이제 중국 학생들이 기타를 배우기 원하니까 이곳 센터에서 지금 현재 기타 교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형제님이 유학생들을 화요일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때 이제 뭐냐면 쉽게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들이 교회인 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라고 안 붙이죠. 예. 네. 제가 뭐라고요? 저는 부산대학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그 비밀이라니까. 아유, 비밀이라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추석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캠프를 우리 자체적으로 선교 센터를 통해서 연결된 유학생들을 교회에다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2박 3일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때는 처음 온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추석 때 중국 못 간 학생들이 우리가 다른 캠프를 가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엌에다가 이제 그 교회가 비용을 들여서 음식을 다 사주고 재료를 사주고 중국 유학생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요리를 매 끼니마다 하도록 이렇게 그 요리도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는 경주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문화 탐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연재교회에 있고 또 형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든 침례교든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영적인 경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간증이 전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교계에서 자꾸 저를 좀 와가지고 특강을 해달라는 데가 많아져가지고 저는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산 지역 교계에서는 우리 브레드린 모임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산 지역에 있는 청년 연합운동, 특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교단이 연합되어 있는 부산 성시어본부에서 청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한 12번 정도 모여가지고 매번 특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교단의 교회에서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신호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하면 그 일터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 강사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난 7기 8기 이 CLA라고 하는 크리스찬 리더십 아카데미에 저는 청년의 정체성, 청년 리더십이 뭐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도 부산에 보면 이 서면에 온종합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 병원이에요. 이곳에다가 강당을 빌려가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저기 목회자들입니다. 이들과 좋은 이런 친구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약 한 10개 조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 같은 인원이 매주 모인다 생각하면 돼요. 아, 매달 한 번씩 모인다 생각하면 돼요. 매달 모여서 이런 특강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지경을 넓혀서 참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이런 걸 참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앞으로 3만 불, 4만 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대형교회는 어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브레드린 처치같이 정말 형제 사랑을 나누는 정말 그런 것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재교회는 앞으로 한국, 특히 부산 지역의 어떤 교회에 하나의 모델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성시와 본부의 본부장하고 있는 전체 교계의 대표를 하고 있는 안용훈 목사라든지 또 최상인 목사, 그 다음에 부산의
그 스피리추얼 스트레치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전략을 이렇게 기획하고 교회들 어떤 연합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가 고신대학인데 거기에 강용원 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그 남침례교회 남침례교회가 약 한 3, 4천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그 교회에 그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해 주는 또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매년 세우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비전들이 정말 건강한지 그리고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어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뭐냐면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에 있어서도 그게 필요하다. 세상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지금 이런 차세대 교육에 대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부교회에 계시는 우리 박준영 행진님께서 수년 전부터 일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의 기독교적인 교육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세를 이룰 겁니다. 제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요. 사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중고등학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공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중고등학교가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앞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어떤 선한 기독교적인 어떤 학교 중고등학교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대학 가운데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 한 200명 정도 이제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동서대학 원래 회인데요. 이 총장님과 약 한 200명 정도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걸 이야기했고요. 또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인 그 부산 디지털 대학의 대학 교회에서 예배 시간 때 제가 가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는 이 세계로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만든 일터 교회입니다. 이 병원이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똑같은 일들을 꿈꾸면서 만드는 병원이 바로 뭐냐면 이 세계로 병원입니다. 이 세계로 병원은 선교사들에게 100% 무료로 진출해 줍니다. 암, 그 다음에 여러 어려운 질병들을 무료로 다 수술해 주는 데가 바로 뭐냐면 이 세계로 병원입니다. 특히 이 세계로 병원은 뭐냐면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20% 정도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약 한 100여 개 정도 교회가 협약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연재교회도 함께 이 세계로 병원을 후원하고 돕기로 해서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약 한 5분 정도가 갑자기 이런 어떤 질병이 나타나서 이 교회,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장과 이사장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 세계로 병원을 세우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여러 곳에 남겨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극동방송에도 마찬가지로 이 극동방송이 참 복음적인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선한 간증을 통해서 극동방송에서도 아 부산 연재교회 하면 그건 참 좋은 교회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연결되면서 저희들이 이 방송계와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해남 합동교회 이영수 형제님께서 추계복음집회에 저희들 교회에 오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형제님과 그리고 여기는 최상림 형제 아까 하면 최상림 목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들 연구실에서 온 교수님 몇 분, 대학원 학생들 이렇게 다 같이 저희들 복음집회 때 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교회 진리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수가 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성한 복음에 관한 진리가 이 세상을 정말 밝힐 수 있는 미래의 어떤 비전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사신이고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이 대학, 이 학과에서 왜 내가 일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받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다 같이 저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역할을 잘 하시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일터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그 일터에서 또 그렇게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위대한 사역,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 간다는 것, 그것은 지금 이 현지의 내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그와 같은 확신과 사명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년들이 남아있는 50년, 60년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져서 잘 박힌 목처럼 그들이 존재하고 생활하는 어느 곳인든 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같은 놀라운 그 같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